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우리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또 향하에서 뭐가 나온다네요.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영훈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중국에서 또 아주 심상치 않은 로봇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수님께서 예.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중국의 제일 잘하는 그죠 데가 유니트리예요. 유니트리. 네, 유니트리에서 뭐 큰 것도 만들고 근데 조그만 거 얘들이 또 만드네요. 아, 네. 참. 샹하이 AGI 봇이라고 AGI라는 말은 벤고르첼이 제일 먼저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벤고르첼이 이걸 책을 하나 척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네. 그 놈을 나한테 번역을 하라 그래서 네. 아 보니까 뭐 뭔 소린지 몰라요. 너무 네.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쉬운 것만 쫙 빼가지고 쫙 줄여서 저하고 같이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고 네. 책을 냈어요. 교보에서 네. 냈는데 잘 안 팔렸어요.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뭐 뭔지 그렇죠. 몰랐으니까 2014년이 2014년이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한국의 인공지능 담당자라는 사람들, 그 교수님들 만났는데 이런 걸 내니 네. 저 사람들이 AI 하는 사람들 맞냐? 저분은 수학이야 수학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AGI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 네. AI 개념도 없었어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변해서 샹하이 AGI 봇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지금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네. 달려들어서 네. 이 시장을 그냥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상하이의 AGI 봇은 올해 말까지 이족 보행 로봇을 네. 일단 200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족 보행은 이거 가다가 넘어지면 머리 깨지는데 그죠? 저희는 이제 굴러가는 그죠? 이 뭐죠? 이 휠 타입으로 휠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 AGI 봇은 지앙 킹송이라는 부사장이 지금 생산 라인이 완료되었다 벌써 네. 이렇게 얘기했고 5월에 다양한 용도의 이족 보행 바퀴 뭐 이런 거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네. 그 뭐 놀랐습니다. 예. 네. 이 사실 이 회사가 작년 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 남짓 했는데 벌써 5개의 종류를 벌써 만들어내고 뭐 이족 보행 휠 뭐 이런 거를 벌써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이 네. 이렇게 그죠 그 인해 전술인 것 같아. 인해 네. 전술. 인구가 많으니까 14억 15억이니까 그죠. 네. 많은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 많은 사람을 투입할 거고 뭐 미국이 많아봤자 3억밖에 안 되는데 네. 얘들은 뭐 13억 14억이니까. 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근데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냐면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떡볶이처럼 요 동네 하나 저 동네 맞아요? 하나 길목에 네. 하나 저기 하나 모든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략할 그죠 네. 여유 공간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맞습니다. 돼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우리 마인드봇이 또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은데 걱정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워낙 많은 지금 로봇들이 종류가 많이 태어나고 있고 또 이 분야가 로봇이 그 적용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그 로봇을 빨리 타임 투 마켓으로 출시해서 이게 마케팅을 하면 누구나 사실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떡볶이 집이 뭐 요 집하고 저 집하고 경쟁해서 네, 뭐 네. 경쟁력이 없다 이런 소리 안 그렇지 하잖아요. 않아죠. 똑같은 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근데 좀 놀란 거는 이족 보행 그죠. 네. 휴머노이드를 빨리 이렇게 빨리 만들었다라는 거. 네. 가격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보니까 좀 비싸긴 비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예, 얘들이 만드는 큰 거는 7억이에요. 6억 7억 큰 거 유니트리가 만드는 거는 H1은 그다음에 이제 로봇 린강 특별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네. 샹하이에 린강 특별 구역이 설립되어서 빠르게 성장한다.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 정부도 특별 구역 여기가 네, 광주가 로봇이, AI 구역으로 특별히 돼 있죠. 특별히 돼 있는데 그거는
그죠? 너무 멀어가지고. 네, 예, 서울에 어디에 특별구역이 네, 되어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빠르게 성장하는 네. 이게 지금 상하이 안에 있는 그죠? 상하이면 서울 같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 안에 성북구, 뭐 강동구 뭐 이런 특별구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AGI로 초기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다. 우리도 네.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왔다라고 네. 해서 상하이의 AGI 로봇이라는 놈이 이제 공장에서 그죠? 네. 올해 말까지 2족 200대 그죠? 나온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 가격은 안 됐지만 꽤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아, 참. 이게 저희 링씨 그 링씨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 링씨가 중국말로 보니까 영혼의 교감, 또 영혼의 연결, 예.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깊은 이해나 공감을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봇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또는 또 키가 75cm, 무게는 55kg, 보행 속도는 한 175? 네, 175cm, 무게는 한 55kg였고. 사람하고 아마 거의 똑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죠 1m 미만인데. 네, 미만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예, 우리 가격하고는 차이가 꽤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의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분야가. 네. 그러니까 링강 특별구역이라는 게 있다. 네. 로봇 산업 육성시키는 서울의 지역에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그 휴머노이드니까 인간과 교감하고 인간하고 대화하고 뭐 그죠 뭐 여러 네. 가지를 그죠 실험할 수 있는 이런 구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AGI 봇은 이 공장을 통해서 말까지 그죠 100대를 출하하고 뭐 다양하게 할 것이다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링시 로봇 이게 유니티가 그죠? 아 이거 이게 바로 지금 이번에 하는 에이지 봇입니다. 에이지 봇인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비싸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네, 에이지 봇입니다. 그 예. 옆 무릎이라고 그래갖고 저기 무릎이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구부러지는데 뒤로 구부러져갖고 옆 무릎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타입으로 지금 하고 만들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옆 무릎으로 하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휠체어 같은 거를 들고 갈 때 사람은 좀 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예예예, 네. 예, 예. 그죠. 여기 리버스 무니라고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무로. 예, 예 네. 센서 디바이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많네요, 그죠. 여러 가지 꽤 네. 비싸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조금 비쌀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예, 예. 네. 유니트리 다 여기가 좀 여기가 문제입니다. 우리하고 예. 좀 비슷한 예. 걸 만들어 갖고 예. 네. 예. 얘는 조그맣고 예. 유니트리 이번에 새로 예. 나온 거 H1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비싸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만든 새로운 거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10월부터 뭐 그죠? 네. 그게 아주 예. 아주 예 여기서 이제 그래도 보니까 유니트리도 공장에 집어넣을 네. 거. 그죠 가정에 가사 노동하는 것보다 공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을 네, 네. 그럴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종류가 많네, 그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류가 네. 있습니다. 이야 아무튼 중국을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죠? 굉장히 많은 여기에 보면은 네. 아틀라스도 있고 유니트리가 H1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네. 1m 75 뭐 그죠? 그렇죠. 컸는데 이번에 나온 게 G1이거든요. 예. G1은 키가 한 그 1.3m 정도 되고요. 1.3m. 무게는 35kg. 35. 완전히 우리 마인드 칠드론하고 거의 유사한 사이즈. 진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겠네 그럼. 그렇죠? 가격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16,000불 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한 20,000불 정도 생각하니까 약간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G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저기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상하이 최초의 휴머노이드 공장이 여기 이제 공장이 여기 보여요. 지금 예. 그 굉장히 크게 지었네요. 네. 경쟁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상하이 최초 휴머노이드 공장 10월부터 납품 시작한다라고 이 차이에서 보고 보도한 겁니다. 100대 네. 만들고 야 이렇게 해서 AGI 봇은 나중에 대부분 디자인 자료와 코드를 공개하여 더 많은 개발자가
끌어들인 오픈소스로, 그죠? 네, 오픈소스로. 더 많은 개발자가 로봇 개발 제조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 오픈소스 할 거다. 이렇게. 얘네들 개념이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소스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로봇을 만드는 부품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DIY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Do it yourself. 예. 그것처럼 로봇도 너희들이 오픈시켜줄 테니 부품도 오픈, 오픈할 테니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죠. 휴머니드 로봇을 일반적으로 확 떡볶이 오동치로 퍼뜨리려고 그런 예. 목적이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범용 휴머니드 로봇의 프로토타입인 그죠 레이즈 AI를 선보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 장점도 있는데 장점을 한번 보면 이제 오픈 소스로 접근한다 이런 네, 거죠, 그죠? AGI 봇이 링시 X1 로봇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그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적인 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로봇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빨리 앞서가야 빨리 앞서가야 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 뭐 우리 네, 선전할 때 네. 우리가 홍보할 때 아, 우리 AI 마인부터 전 세계 개발자들이 로봇 개발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오늘 이 기사를 보고요.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플랜을 사실 잘 잡고 있는데 그걸 앞당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또 협력관계 그렇죠. 알리언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서 우리 앞당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여기 AGI 봇에 그 요 홈피에 들어가니까 밑에 막 협력자들이 막 네, 많아요. 네, 막 40개, 네. 50개가 돼요. 네, 혼자는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네. 그리고 혼자 우리하고 뭐 싱귤러리티넷에 뭐 했다 그러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여기에 막 엄청난 그죠 응원 부대들이 그죠 같이 협력한 파트너가 파트너가 100개더라 이렇게. 그렇죠.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은 자기가 어드바이저가 1,000명이다. 그리고 네. 회사를 400개를 가지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니까. 예.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또 두 개다. 이미 앞 위에 보니까 6개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양한 모델 용도를 출시를 하고 우선에는 산업에 맞춤형 솔루션. 네. 요거는 좀 우리하고 우리는 가정에 그죠? 뭐 네. 조금 다르지만은 약간 비쌀 겁니다. 예, 예. 다양한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 빠른 상업화하고 있다. 얘들 진짜 빠르네, 그죠? 네. 빠른 개발과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로봇의 대량 생산과 시장 출시를 가속하고 있다.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아무튼 우리하고 비싸게 만들면 우리께 더 잘 팔리죠. 중국 거를 AI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네. 미국 쪽에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거부합니다, 그죠? 그런 장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니트리가 사실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족 보행 이렇게 개처럼 생긴 예, 로봇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가격을 뭐 터무니없이 낮춰갖고 했기 때문에 뭐 기능은 엇비슷한데 가격을 낮춰갖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주 유니트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게 모든 뭐 생산에 다 그랬듯이 중국은 저가로 이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다행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죠. 지금 AI. 빨리 만들어서 유럽이나 그렇죠.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선택을 잘한 겁니다. 네, 네, 네. 다른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로봇 회사도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네, 네, 네.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기술적 차이가 또 정밀 작업을 할 수 있게 네. 고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센서 AI, AGI 로봇은 다양한 센서와 첨단 AI 또 시각, 청각, 텍스트 정보도 막 처리하고 네. 이렇게 똑똑합니다. 네. 예, 지원 로봇이 3개월 안에 양산이 되는데 네. 가격이 그죠? 네. 한 16,000불밖에 안 되니까 네. 이게 뭐 1억 아니 한 2천만 원 되는 2천만 원 놀라운 가격에 그 로봇의 파란을 일으킨다라고 네. 지금 이 AI가 지금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접근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은 정말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네, 어제 모델이 네. H1이 네. 15만 달러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네. 90%나 저렴하다. 예. 이처럼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고급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부담 없이 사람들이 그죠? 살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확 퍼뜨려 놓으면은 네. 우리의 그 틈새 시장도 많아질 거예요. 누구나 네. 다 쓰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네. 다 살려고 하면은 네. 우리께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유니트리의 빠른 성장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거 AI도 놀랬네요. 그렇죠? 유니트리. 네. 유니트리에 대해서 얘기 지금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줘 했더니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월에 만들었는데요. 불과 그러니까. 뭐 6개월 만에 H1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원 그 새로운 버전. 예. 아주 저가 버전을 올해 벌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말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이 많은 일을 한다는 건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빠르게 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키는 4피트. 예, 아까 내가 5피트 얼마니까 나보다 나은 그러니까 뭐 저기 우리 마인드봇이 정확하게 1m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1.3m 정도 되는 거죠. 몸무게가 우리 마인드봇이 20kg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네. 25kg.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한 35kg.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더 무거운. 예, 그리고 23개의 자유도를 갖춰서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계단 오르기 뭐 다양한 동작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따라가기 네. 힘들 수 네. 있다. 두 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된 손은 섬세한 작업부터 정밀한 작업까지 가능하다. 또한 3D 비전 시스템을 탑재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탐색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유니트리 뭐 어떻게든지 유니트리가 오픈 소스로 하면은 우리가 그죠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뭐 협력 관계 누구든지 다 경쟁 관계 플러스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리의 데모 영상에서 지원이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 시장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여 성과를 보이는 데가 유니트리다. 이미죠. 특히 지오2 모델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과 손색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팟 그 로봇을 다이내믹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들었는데 이 그 유니트리가 거기에 대항하는 로봇을 너무 싸게 나오는 바람에 아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강력한 경쟁자 이고 지원은 아직까지 완벽한 로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침 식사를 요리하거나 집 청소하는 거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죠 힘든다. 연구 개발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유니트리의 로보틱스 지원 출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거 참 놀라워요. 막. 네. 엄청나게 그죠 다리를 많이 벌려가지고 착거리더라고 그죠. 아이고 발차기 하는 거 좀 보세요 발차기. 유니트리 지원. 글쎄요. 예, 얘가 이거니까 저 이족 보행이니까 그죠? 이렇게 네. 이족 보행인데도 가격을 저렇게 싸게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거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오면 그죠? 우리 뭐 그, 예, 일론 네. 머스크 뭐 전부 하는 것들 그죠? 어떻게 좀 하려고 하나? 뭐 근데 뭐 그 실제로 신문 기사와 거기서 선전하는 거하고는 실체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좀 실체가 나오게 되면은 더욱더 예.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 이게 이제 그래도 세 개 손가락으로 그죠 네네. 뭐 만지고 들어 올리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네. 예, 뒤에서 차도 그죠 뒤에서 차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팟이 그렇죠. 스팟을 네네네. 차면은 자이로스코프 예. 기능이 있어요. 예, 요거는 바짝 들고 이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이네, 그죠? 네. 다리를 차곡차곡 이렇게 개나 보다, 그죠? 이렇게 네. 예, 유니트리 이렇게 될 수 있고, 예, 놀랍습니다. 얘가 균형을 잘 잡고 있어. 그러네, 그죠? 균형을 잘 잡고 있네. 아무튼 이제 놀라운 변화, 이 뒤로 넘어가는 게 네. 너무 놀랍더라고, 그죠?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뭘 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나. 표정까지 인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죠? 네. 이거 지금 그 계속되는 연속적인 그런 동작을 할 때 얘 쓰면 참 좋겠어요. 그죠? 네. 계속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유니트리 지원 정말 놀라운. 아, 이거 요리. 아, 이거 계란 깨는 건가? 호두. 뭐? 호두 깨는 거. 어, 이거 아, 요렇게 요거는 못 하네. 그죠? 열지는 네, 못 해요. 네, 그죠? 네, 네. 아직까지는 코카콜라 열지는 못 하고 탁 쳐서 목을 쳐서 오픈하는구나. 다 모든 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정말 우리 너무나 흔한 떡볶이 오뎅 장사처럼 누구나 다 로봇을 그죠? 활용하고 또 사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35kg이네, 그죠? 네. 130cm, 네. 130cm. 우리가 조금 무겁고 조금. 우리는 그요 피스가 43피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몇 개나 될까? 우리는 아직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비슷한 피스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집는다 그죠? 계란을 집어 올리네, 그죠? 네. 예. 우리도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이게 구부리는 적인가 보죠. 네, 그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들어올려면 그 토크가 있어요. 토크라는 게 뭐냐면은 네. 들어올리는 힘이거든요. 네. 그걸 뉴턴 메타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들어올리는 그 무게를 좀 뜻하는 거죠. 조인트 토크 이렇게 있네, 그죠? 맥시멈 네, 이렇게 돼 있고 토크, 네. 배터리는 두 시간. 밖에 안 해네. About 2 hours. 네, 두 시간입니다. 아직. 예, 자주 충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라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정말 이게 뭐 끊임이 없습니다. 네. 에, 그거 위에 거는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한 거고 그죠. 로봇이 이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공 피부 없이도 인간의 촉감을 감지한다. 이거 새로운 네. 이야기인데 네. 정말 이게.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이 저널에 새로운 게 발표가 되었고 왼쪽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서 손가락 끝에 피부를 통해 그 촉각을 인식할 수 있다. 네. 놀라운 겁니다. 그죠? 그 우리 교수님도 터치 스크린 아시잖아요. 예, 예, 예. 터치 스크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누르는데 누르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10kg를 누르고 있구나. 아 이제 뭐 예를 들면 1기압으로 누르고 있구나. 2기압 누르고 있구나. 3기압. 이거를 얘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이게 아 사람이 어느 정도는 누르고 있구나. 그럼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을 다시 하는 이제 예.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과 손가락에 수천 개의 그런 예, 센서가 있어요. 로봇 공학자는 종종 인공 피부를 통해서 로봇의 센서 담요를 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네. 이렇게 전부 다 센서 느낄 수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 팔에 여섯 개의 센서가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건 로봇을 만지는 곳을 매핑하고 정확하게 예, 분석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나중에는 저 기술도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센서를 가질수록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을 깎을 때 우리가 그 칼을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해야지 너무 약하면 안 깎이는 거고 그렇죠. 예, 너무 강하면은 또 이게 많이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 센서의 힘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마인드봇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니까 저런 기능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죠. 아무튼 뭐 바이오 로보틱스 인스티튜트가 지금 이렇게 바이오니까 네. 네. 피부 느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한다고 네. 그러고 네. 아,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걷기 운동 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제 네. 아,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 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걷기 운동을 걸을 수 있는 이 로봇을 또 얘들이 만드는 이거는 지금 현재 IEEE에 올라온 기사를 네, 저희가 네. 지금 여기 보여드립니다. 2017년에 설립된 보드워크는 로봇의 실제 제작과 관련해서 상업적인 파트너 관계를 IHMC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걷는 것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운동들 또는 뭐 이런 피부 네. 느낌 예, 걷는 운동 이런 거를 이게 보니까요. 예.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이제 회사가 어디냐면은 IHMC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Institute for Human and Machine Cognition 그래서 인간 기계 인지 연구소 인간하고 기계를 서로 그 인지하는 그 것들을 연구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 그 다리 부분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1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기네 많은 그 로봇 회사들이 걷는 걸 독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발해서 이쪽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IMC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 때 그러면 이쪽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물론 뭐 서로 돈을 받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이 우리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휠로 가지만 언젠가 우리도 두 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또 저 그 인스티튜트하고 서로 이제 알리안스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뭐 굉장하네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형 로봇 예, 지금 보면은 떨어지면 얼굴을 땅에 박고 완전한 인간의 로봇 경우에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빠른 동작으로 피하려고 그죠? 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연구 결과를 두 발로 하게 되면 불안정하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휠로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히 잘 피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가격은 싸더라도 사람 다리면 훨씬 빨리 갈 수가 있고. 예, 예, 예. 우선에는 그래도 브로드워크가 타겟으로 삼는 첩까지 물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류 식품가공 뭐 이런 쪽으로 크게. 그다음에 또 항공 분야까지 진출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로봇의 발전 사항을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네, 너무나 다시 한번 절실하게 네, 느끼면서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꽁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